자, 요게 실제 3월 모의고사 지문인 거죠? 네, 실제 오늘 푼 겁니다. 아, 자, 어떻게, 아니, 이거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너무 기대돼요. 아, 요즘 국어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아, 국어가 정말, 네. 네, 최대의 그런 문제 아, 과목으로 진짜. 떠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가 있나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제가 단락별로 이렇게 빗금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슬래시. 네. 아, 그거를, 달라. 한 문단씩 네, 이렇게 한 슬래시. 문단씩 슬래시 한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슬래시 되어 네네네네. 있고, 첫 문단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2부 가격 설정 요 앞에 돼 네, 있고. 앞에 붙고 한 단어 끝에도 있습니다. 문단이 이제 끝날 때또 이렇게 슬래시를 하고. 좋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비문학 지문을 딱 보면은 일단 슬래시를 먼저 칩니다. 아, 문단별로? 네, 너무 길잖아요. 정말 막막하거든요. 아, 이걸 쪼개서 이제 보려고. 어떻게 풀까? 정말 막막하기 때문에 이제 슬래시를 치면은 아, 단락이 이렇게 아, 집중해야 될 나눠집니다. 게딱 네, 요것만. 그렇게 나눠지면은 이제 그 단락을 하나씩 읽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근데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구별이 그러면 되어지니까. 조금 부담감이 줄어요. 좋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끊고 이제 제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지문을 딱볼때 정의 같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다 이러면 저는 네모를 칩니다. 아, 가장 핵심 단어가 되는 거를, 네네. 네모를. 그게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인여.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에 대한 정의가 지금 위에 나와 있고, 아, 위에 여기 네, 네모, 생산자 소비자 인여. 잉여에 대한 이제 네, 정의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를 설명하는 거, 그리고 단어에는 네모를 칩니다. 아, 네. 그게 보통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네. 저기서 보통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의까지 설명을 한다는 건말 그대로 여기서 많이 다룰 그 네, 단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모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동그라미를 칩니다. 아, 네모나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네, 그 중요한 거.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게 칩니다. 이제 총이요. 네네, 총이요. 네. 그리고 좋아요. 나서,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습니다. 중심 문장. 네.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정말 확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쭉 그쵸. 설명해 주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쪽에선 제가 지금 이제 중심 문장을 찾은 걸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 잉여의 정의라고 옆에 적어놨습니다. 아, 요게, 네. 요 네, 문단에, 저게 중심 문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잉여, 이거의 정의, 네. 요걸 설명한 게, 이제 이 이까지가 이 문단의, 문단의 중심 문장. 핵심, 네. 중심.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도 이부 가격 설정 네모 치고 쭉 하면서 이제 저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예시가 있습니다. 아, 이부 가격 설정에 대한, 뭐, 그, 정의를 쓰고 그 네네네네. 밑에는 예시를 네네네. 들어준 거. 네.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실 수 있나요? 다음 페이지. 네. 자. 네, 저 옆에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네. 지금 이부 가격 설정 정의와 방법 하고 예. 아, 요것 또한 이 문단을 네. 한마디로 이렇게 딱. 네,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는 예 투. 그러니까 계속 예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 예 예 투. 투라고 아, 지금 예 1이고, 해놨습니다. 요 예, 요 문단에 나온 그 네. 예는 예 2. 오, 요렇게. 네.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합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나올 때는 하지만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는 중요하기 아, 때문에 역접인 네, 경우에는. 세모를 쳐놓습니다. 아, 요렇게 세모. 지금 하지만. 네. 요 밑에 보시면은, 하지만. 네네. 요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주로 네. 그 뒤에가 중심 문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하지만. 맞죠. 네, 그런데 하지만 그 그러므로 세모. 네, 세모. 아, 그럼 지금 네모, 세모, 동그라미 다 나왔네요. 네, 이제 근데 중심 문장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결로 해도 되고, 근데 물결하는 시간이 저는 아까워서 그냥 괄호를 하거나, 네, 굉장히 아까웠나 봐요. 아니,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아깝겠어요. 네. 않습니다. 오, 고, 가로를 했다. 시간 아끼려고. 아, 하기야, 시험 볼때 진짜 1초도 아껴야 되니까. 네, 문학, 네, 국어는 너무 시간이 맞아요, 네, 맞아요.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게 지금 이제 문제인 것 네, 같은데. 지금 16번을 보면, 네, 제가 아까 적은 중심 문장이 다 있습니다. 저기 질문이. 진짜네. 지금 보니까 총인형의 개념.
아까 총인형 정의 첫 문단 네 있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는가 아까 이부 가격 설정 어. 방법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부 가격 설정 저 이 3번 5번은 제일 끝에 문단에 있었는데 3번 5번은 아까 제가 정의해 놓은 데 끝에 있고 이제 1, 2, 3, 5가 있고 4번이 그래서 바로 정답을 아. 체크할 수 있어요. 아 지문을 진짜 야 네 풀어 그냥 보이네 답이 딱 풀다 보면은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이제 바로 제가 적은 게 복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네네 지금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이 네. 지금 자기 시험지에서는 전혀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는 거지.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아주 이해가 너무 빡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험 보면은 바로 1등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